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군대기는 다 빼고 딱 있는 살점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가평 영추계곡 중에서도 영추구곡만 딱 다룹니다. 제1곡 와령추입니다. 여기는 영추폭포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익사사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제2곡 무송암입니다. 여기는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이 많이 계셨던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은 그 당시에 쓰고는 한자로 된 글귀도 있고 남근특도 있습니다. 물이 아주 막습니다.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기까지 버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3곡 탁영래입니다. 여기는 도로변 바로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좀 더워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여기 장소를 정하셔도 그거는 무방합니다. 조금 좁고 조금 덥습니다. 다음은 제4곡 고설탄입니다. 네, 여기는 옛날에 오른쪽에 통나무 펜션 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 공룡 화장실도 있고 중간에 넓은 나무로 많이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사대입니다. 여기서 익사사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은 수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그냥 관람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바위에서 나온 모송이 아주 멋집니다. 여기 제6곡 추월담입니다. 물이 깨끗하고 아주 폭포처럼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내립니다. 여기까지 차량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으로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이 엄청나게 물살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추월산입니다. 야영장소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보로 500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곳, 제7곡 충통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휴식이 없어서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놀이 하기에는 최적이 아니냐. 그래서 한 500m 가셔야 합니다. 누울 때는 조금 고생이죠. 자, 다음은 거북이가 놀았다는 기유연 제8곡입니다. 여기는 계곡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물이 약간 탁합니다. 위에서는 물살이 아주 강하게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깊이가 있어서 물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북이도 여기서 놀지 않나.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계곡이 좁습니다. 깊이도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변에서 노시는 분들은 별 불편함이 없을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곳 남았습니다. 아, 농원계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물살이 좋고 도보로 1.5km 정도 걸어오셔야 이 장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걸어서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장소는 좋습니다. 오늘 용추 구곡을 군대기는 빼고 딱 영상으로 물길 좋은 곳만 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